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의 약 200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로컬 도로 재포장 공사가 대대적으로 실시됩니다. 공사는 올 여름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도로 통제와 파킹이 금지될 수 있어 도로 운행에 다소 불편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이번 재포장 공사는 주민과 차량 운전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도로별로 순차적으로 실시해 올 여름쯤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 정부에 따르면 재포장 대상 도로는 브로드 에비뉴, 그랜드 에비뉴, 이스트 SL 블루바드, 이스트 팰리세이즈 블루바드, 웨스트 팰리세이즈 블루바드, 이스트 센트럴 블루바드, 이스트 브링커프 에비뉴, 버겐 블루바드 등 도로 노면 파손이 심한 주요 도로들이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크리스 정 팰리세이즈 파크 시장은 그동안 타운 내 로컬 도로들의 포장 상태에 문제가 많다는 민원이 적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일부가 아닌 대부분의 도로를 대상으로 재포장 작업이 이루어지면 타운 생활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사 비용은 주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으로 일부 충당되며 나머지 비용은 지난해부터 타운 내 가스관 교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PSENG와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 정부가 공동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